최초가의 2종목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리뷰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님의 지난 종목들, 현재 우리금융지주 편입가 11,45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기준으로 5.6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G전자 진입을 했는데요. 역시나 최고가 기준으로 5.8%의 지금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진입했던 종목이죠. HPO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00원에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리뷰를 해봤습니다. HPO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PO 뭐 그래도 증시가 잠깐 흔들렸던 시기를 빼고는 뭐 계속해서 네. 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수정할 수 있는 전략은 뭐 크지 않은데 HPO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 후반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을 때도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상당히 그때 상당히 양호했던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간 중에서 투신과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외국인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지난 일주일간 24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사실 주가 상승에 단기적으로 보면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PO 같은 경우는 브랜드 부분에서의 꾸준한 그런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또한 하반기에는 OEM 부분에서의 증설 그리고 뭐 신규 사업 진출 뭐 이런 실적 성장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알파 이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 대비 저평가 매력이 좀 더 지속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뭐 전략은 보유 전략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그대로 23,000원. 대신 손절가는 주가가 좀 상승한 만큼 17,700원으로 좀 손절가는 상향 조정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PO 현재 저평가 매력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에 따라서 손절가는 17,700원으로 상향하면 좋겠다. 이렇게 수정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이제 공략해 볼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로 가보면 좋을까요? 네, 뭐 크게 보면 뭐 건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 산업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같이 연동해서 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 일단 산업 폐기물 처리 산업의 주요 투자 포인트 특징 뭐 이런 것 좀 말씀드리면 처리 이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산업 성장과 또한 생활 패턴의 변화, 예를 들어서 뭐 핵가족화라든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일회용 폐기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음식물 배달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성장이 좀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산업을 이제 어떤 식으로 형태로 분류되냐면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수집, 운반, 그리고 처리, 여기에 또 부산물로서 뭐 에너지를 팔아서 매도한 그런 수입도 있는데 이런 활동 전반을 사업 영역으로 지금 삼고 있는 산업입니다. 산업 내에서는 크게 이제 생활 폐기물과 또 일반 사업장 폐기물로 좀 구분되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여기서 좀 더 구분해서 일반 폐기물, 의료 폐기물에 속해 있는 지정 폐기물, 그리고 건설 폐기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산업의 전체 규모는 사실 지난 한 5년 중에서 연평균 3%대 꾸준한 성장이 있었는데 올해 시장 규모는 지금 뭐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한 19조 4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2025년에는 23조 7천억 원으로 시장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사실 산업이 성장하면서 폐기물의 그런 물량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그런 신규 진입자 규제로 인해서 소각이라든지 매립 그리고 폐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의 개수 및 업체의 증가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시장 안에서는 업체들 간의 그런 인수라든지 합병을 통해서 큰 업체들이 좀 탄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가점화가 좀 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가격에 대한 그런 통제권이 이제 공급자한테 좀 있는 것이 아닌가를 볼 수 있고 또한 수요는 좀 늘어나는데 공급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처리 비용이 2016년, 뭐 2015년, 16년
바닥권이었었는데 그때부터 기준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립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처리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 단가가 상승하는 현상은 향후에도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공급이 갑자기 증가하기 어려운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그 업체들은 실적이 꾸준하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런 것을 좀 요약해 보면 이 산업은 새로운 업체의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 전체 산업의 파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여기에 정부 규제로 처리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이른바 P와 Q가 동시에 지금 상승하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를 지닌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환경 규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형 업체가 매우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매력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죠. 폐기물 처리 관련주 오늘 추천 종목으로 이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가장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TY홀딩스를 꼽았는데 사실 뭐 그 TY홀딩스가 사실 태영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자체적으로 뭐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회사가 이제 환경처리 그런 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Y홀딩스는 뭐 아시다시피 SBS 방송국을 보유한 태영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사업 부분은 이제 방송,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골프장이라든지 그 리조트를 운영하는 레저 부분, 그리고 태영건설이 있는 건설 부분, 그리고 뭐 임대를 하는 뭐 기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지주사는 사실 특성상 가치 대비 좀 할인을 좀 받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난 그 4월 말 SBS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SBS 미디어홀딩스를 흡수 합병하겠다고 공시를 해서 지배 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좀 많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점진적으로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Y홀딩스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TY홀딩스가 국내 폐기 부분 1위 그리고 수처리 부분 2위 업체인 TSK 코퍼레이션의 지분 62.61%를 보유한 체제 주주라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TSK 코퍼레이션은 폐기물 산업 전체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18년 기준 국내 지정 폐기물 매립장 21곳 중에서 4곳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유율로 환산하면 국내 매립지의 약 3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도 작년 매출액이 7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2,215억 원을 기록했는데 대표적인 뭐 폐기물 처리 상장사인 인선 ENT의 매출이 지난해 한 2천억 수준이라고 보면 매출 기준으로도 약 3.5배 수준의 큰 덩치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TS 코퍼레이션이 흡수합병,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합작벌이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계 3대 사모펀드의 중 한 곳인 KKR이 인수한 의료 폐기물 전문 기업인 ESG 그룹과 합병 및 신설 법인을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ESG 그룹은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업체인데 의료 폐기물의 경우에는 처리 단가가 일반 폐기물에 비해 11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ESG 그룹과의 합병은 수익성 측면에서 높은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고 아무래도 국내 최대의 그런 환경 처리 사업 업체가 될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TY홀딩스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원인데요. 이는 아마 그 TS 코퍼레이션의 현재 가치 한 1조 원 그리고 운영 중인 그런 리조트 골프장 가치만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태영 건설과 SBS 미디어 홀딩스의 가치는 아직은 반영되지 못한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건데 지난 6일, 7월 6일이죠.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율을 12.43%로 확대했다는 공지가 있을 정도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 중이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자회사 가치를 전부 반영해서 한 3만 8천 원까지는 열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 수준인 2만 9,2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입 장벽은 높아지는데 폐기물은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 관련주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투자 포인트로 TSK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62% 갖고 있는 최대 주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TY 홀딩스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가 29,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